자, 이번 시간에는 부피와 적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치매 걸린 수학이 치매 환자라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무언가를 외우지 말라. 외우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원래 그 뜻만 잘 기억을 해두면 걱정 별로 없다 그런 거죠. 우리는 부피라는 게 뭐야? 단면적 곱하기 폭 이런 거죠. 근데 일정한 딱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직영이 문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형을 이렇게 n등분을 합니다. n등분 했을 때 단면적은 sx, 폭은 델타 x. 그럼 이 작은 한 조각의 부피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더해서 리미트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 예, 구하고자 하는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면적 방법하면 돼요. 언제든. 밑면이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여기 반지름 1인 원이야. 원. 그 밑면의 한 지름에, 여기 한 지름이죠. 수직으로 잘랐다. 수직으로. 이렇게 턱 잘랐어요. 그랬더니, 정삼각형이 됐대. 자, 그러면, 이때 요걸 X축으로 둘까요? 요걸 Y축으로 두고, 요거 Y축. 그럼 여기, 요게 X일 때. 그때 넓이를 SX라고 그러죠. 그럼 이거 X일 때 요거는 Y, 요거 EY.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죠? 한 벨 길이가 EY인 정삼각형. 2분의 루트 3. 하면 되나요? 2루트 3, Y제곱. 자, Y제곱은, 요건 Y제곱 더하기 X제곱 하면 R제곱. 요렇게 되겠죠? R제곱은 1이야. 그래서 2루트 3, 1 마이너스 X제곱. 요거를 0에서 1까지, 적분해서 두 개 더해버리면 되죠,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해도 되는데, 뭐 0에서 1까지 해서 두 배 하면 될 거예요. 네. 자, 깊이가 10이래. 그런 용기가 있다. 이 용기에 깊이가 XU만큼 물을 채웠을 때 표면의 넓이가 요 SX 요렇대. 이 용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SX의 폭 델타 X 이걸 다 더해서 리미트를 채우면 되죠. 네. 그럼 인테그랄 SX dx 아주 간단해요. 네. 자, 역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 깊이가 X일 때 부피가 뭐 그냥 이걸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3X3제곱 2X3제곱으로 할까요? 3X제곱 더하기 X. 그럼 깊이가 X일 때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 아주 난감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인테그랄 sx dx야. 여기다 폭.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 단면적 되는 거죠. x일 때. 요거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이 5래. 높이가 10. 그럼 원돌의 부피를 접근법으로 구하라. 공식으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걸 원점으로 삼을까요? 여기를 원점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겠고. 아, 이걸 원점으로 삼는 게 좀 낫겠네.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거리가 x일 때 요 단면적. 자, 요거 반지름만 알면 되죠. x 대 반지름 r은 10대 5 2대 1. x는 아니 r은 2분의 x죠. 요 넓이는 r제곱 파이 4분의 파이 x제곱. 0에서 여기까지, 0에서 10까지 이거 접근하면 돼. 단면적만 알면 돼요. 단면적만.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r인 방구가 있다. 여기서 여기가 r이야.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 이 지점을 지나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다.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놈아가 평행이야. 이때 이 넓이를 sx라고 한다. sx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 여기가 x예요. 이 길이는 잘 모르겠네. x니까 그냥 이걸 y라고 둘까요? 일단 반지름이고. 그러면 요 넓이는 파이 y 제곱인데, y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렇죠? 네. 이거 바로 SX예요. 이거 정적분을 이용해서 방구의 부피를 구하라? 네. 이거 적분하면 돼. 0에서 어디까지? R까지. 0에서 R까지. 네. 자, 그럼 회전체의 부피. 어떤 곡선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회전축을 X축으로 두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럴 때 이 부피. 그럼 여기가 X일 때 요 반 단면적. 그럼 요거, 요거는 Y 제곱 파이. 요게 단면적이죠. 거기다 폭 델타 X를 곱하고 다 더해서 극한을 채워주면 돼요. 인테그랄 파이 y 제곱 dx. 아주 간단합니다. 네. 회전체는 이 반지름만 알면 돼. 자, 두 번째 y축 둘레를 회전했다 이렇게. 그렇다면 요 요것만 알면 되지. 요거 x 제곱 파이 곱하기 폭 델타 y 합의 극한. 인테그랄 파이 x 제곱 dy.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포물선 y는 e - x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놈하고 x축하고 요거.
둘러싼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을 X축 둘러를 회전한 입체의 부피. 이거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이때 X일 때. 이 넓이 단면적을 SX라고 그러면 파이 Y제곱 곱하기 델타 Y, 델타 X. 요거 합의 극한값. 그래서 인테그랄 파이 Y 제곱 dx. Y는 바로 요거죠. 요거 E 마이너스 X 제곱. 어디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네, 또 계산 생략하고, 아, 요걸 X축들을 Y축들을 회전했다? 그럼 요거예요. 파이 x 제곱 dy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근데 요 x 제곱 뭐냐? x 제곱이 x 제곱은 e 마이너스 y죠. 네, 더 이상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X축. 요거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놈과 이놈을, E-X, 2 더하기 x, 인수분해 같으니까, 네.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요점을 지나는군요, 이 직선이. 요거를 회전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걸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요 중간 부분이 b겠죠? 이 중간 부분은, 어때요? 이 원뿔이 됩니다, 원뿔. 그래서 요거의 회전체에서 요 원뿔 요거 회전체. 이 경우는 원뿔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까지 할 것도 없어요. 원뿔 공식 대입해 보면 됩니다. 3분의 파이 r 제곱 h. 요건 3 정도 되겠죠. 요거는 요 아까 계산을 해보면 이때 y 값이 얼마인가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이것도 3 정도 되는 모양이로군요. 자, 두 번째. 요거는 y는 요거 x 제곱 마이너스. y는 x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교차점을 같은데. 자, 요거는 요 아랫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요걸 회전하게 되면 아마 요게 요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를 회전한 게 더 커요. 이거 회전한 것이 이 속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쪽이 더 커. 그래서 요거 회전한 게 더 커요. 단 요거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요건 직선 마이너스 곡선의 제곱 파이 dx.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도 적분하는 게 좋아요. 0에서 뭐 한 3 정도 되나요? 2 정도 되겠군요.
직선 마이너스 곡선. 아니, 직선만 제곱하여. 근데 요 부분, 예, 공간이 생겨. 요거는 1에서 2까지. 곡선에 제곱하여. 그렇게 해주면 되죠. 직접 대입하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점 1,0에서 곡선 y제곱은 이건 뭐야? 어, x제곱은 4y. 예, 그건 두 접선과 요즘에서 이 근 접선은 이 x축하고 여기 있겠죠. 네. 이걸 xy축 둘레로 회전한 도형을 각각 vx, vy라고 하는데, 각각 구하라. 결국 이거는 요것만 구하면 간단하죠. 요거는 1,0이라고 그랬어요. 접선. 접선? 이건 생각의 시점을 어디다 둔다? 접점에다 둔다. 그래서 A, Y 값은 4분의 A죠? 여기서의 접선이 요점을 지난다. 요건 미분하면 2분의 A가 될 거고, X-A 더하기 FA, 4분의 A죠. 요게 1,0 지나는 거죠? 그러면 4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0은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되는군요. 네. a가 2 나오네. 네. 그리고 직선 나왔죠. 요거는 x축 둘레를 회전한 것은 요거의 회전체에서 요거의 회전체를 빼면 되는 거죠. y축 둘레를 회전한 것은 요거의 회전체에서 원뿔대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요거의 회전체를 빼면 됩니다. 네. 계산만 귀찮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까요? 네. 자, 반지름이 30cm인 구형의 화병이 있다. 이 화병은 구의 중심에서 거리가 15cm인 평면으로 잘라낸 형태이다.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럼 아랫부분일까요? 윗부분이 화병일까요? 아무래도 아랫부분 잘라낸 거겠죠. 네. 자, 그럼 이 화병에 별 구하라. 뭐 별거 있나요? 이건 요걸 x축으로 둘까요? 이렇게 요 x일 때 sx 그럼 요걸 x일 때 요걸 y 파이 y제곱 곱하기 여기다 델타 x 하베 극한가 파이 y 제곱 dx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요. 근데 이 x 제곱 y 제곱은 반지름이 30? 900이죠? 파이 y 제곱은 900 마이너스 x 제곱 dx 0에서 15까지 그냥 끝. 네. 자, 이건 매우 토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요거는 이 중심이 1,1인데
요거 X축 순례를 회전한 건데, 요걸 Y축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도 이거 회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요건 Y축 X축 방향을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자, 결론은 요겁니다. 요거를 회전시키면 이러한 링이 될 건데, 요거의 넓이 곱하기 요 중심선의 길이 하면 부피가 돼요. 요건 넓이 반지름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요 회전체 요거 인가요? 요 전체 길이는 2πr, 4π 이렇게 하면 부피가 됩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생각이 요걸 이렇게 N등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작은 한 조각은 이런 형태죠. 요거 그 다음 거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아주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요렇게 밋밋해지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파이 R제곱 이 높이는 중심선의 길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윗부분의 회전체에서 이 아랫부분의 회전체 값을 빼면 되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윗부분은 함수가 어떻게 돼요? y는 1-x제곱인가요? 네. 근데 루트를 씌우면 2 더하기 루트 1-x제곱. 요 아랫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을 회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면 뭐가 남아요? 이거 제곱 없어지고 제곱 없어지고 4배 요거 곱하기 요건가요? 네. 그러면 8 루트 파이가 있군요. 이거는 치환 적분을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저런 방법이 있죠. 이게 뭐야?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원넓이 적분하는 거죠. 네. 자, 참고적으로 저걸 한번 보죠. 원의 넓이는, 이 원넓이는, 원 둘레가 2πr이죠. 1대 x일 때, 이거 2πx. 곱하기 폭. 이게 합의 극한가? 그러면 파이 알 제곱이 되겠죠. 아, 9의 부피는 9는 테니스 공처럼 이러한
예, 동굴 않고 그들 캐캐히 싸우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럼 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x일 때 이 요거의 공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아니 공의 겉넓이 4πr 제곱이죠? 거기에다 두께 폭 이것들 x가 0일 때부터 이거 켜켜이 이렇게 쭉 다 더하는 겁니다. 그 인테그랄 4파이 x 제곱 dx. 아까 원안체 얘기했었죠. 원안체 이거 그 회전시킨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를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n등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켜켜이 쌓았다가 다시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실제 요 중심선 요 넓이는 요 놈의 넓이일 거고 그리고 이 길이는 중심선의 길이랑 같다. 이게 우리가 그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파이프가 있다. 이 파이프의 요거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단면적 곱하기 여기 중심선의 길이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그런 내용을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전체가 넓이가 똑같다.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일정한 이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것들을 회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걸 넓이가 S라고 그러면 S 곱하기 중심선의 길이 L 요 높이가 x라고 그러면 s 곱하기 2파이 x 하면 이 회전체 부피가 됩니다. 똑같다. 아까 이건 얘기했던 거 그래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요 구를 이렇게 n등분으로 쭉 했어요. 그때 한 조각을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요거 델타에 곱하기 요거 뭐라 그럴까요? 요걸 XY라고 그랬으니까 2파이 Y라고 그러죠. 그럼 이 작은 한 조각의 요 겉넓이에요. 요걸 다 더해서 리미트를 재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2파이 y 이거 델타 1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델타 x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델타 1은 요거예요. 델타예요. 이건 델타 x 델타 y. 그래서 요건 델타 1이 뭐냐?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 그래서 이거 델타 x로 밖으로 끄집어내면 y 루트 1 더하기 dy dx 제곱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겉넓이 뭐 작으니까 얼핏 요 둘레 곱하기 델타 x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 구의 부피가 나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넓이와 적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예, 수고했습니다.